자, 이제 공통 세션 주제 발표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요, 제6차 산림 기본 계획 변경 방향이라는 주제로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국장님 등단하셨는데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산림임업전망과학원에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데, 항상 산림청에 기회를 주셔가지고 산림청에서 주요 정책 방향이나 또 핵심적인 어떤 장기 계획 같은 것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뭐 백년 비전 이렇게 했고요. 올해는 이제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획 중에서 가장 상위의 계획인 산림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유욱진 교수님께서도 기본 계획을 얘기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기본 계획이 산림 정책의 발전을 압축해 놓은 뭐 선배님들의 피와 땀, 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 뭐 청사진이라고 생겼는데,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18년부터 37년까지 제6차 산림 기본 계획을 운영하고 있는데, 20년 계획이다 보니까 요즘은 뭐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불과 뭐 20년 동안 변화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8년제 이렇게 되는데, 한번 바꾸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한번 조금 관련된 내용들, 또 돌아가는 동향들을 좀 반영해서 업데이트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 기본계획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림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하게 된 배경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 기본계획은 산림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림 정책, 산림에 나가는 방향을 담은 최상위 계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수립을 하고 있고요. 수립권자는 산림청장입니다. 지금은 20년마다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17년부터 20년으로 조정했고요. 그 전에는 10년 단위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오른쪽에 있는 보시기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저기 이 표를 보시면 산림 기본 계획을 필두로 해서 지역 산림 계획, 시군 산림 계획, 또 가장 말단의 산림 경영 계획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획의 어떤 지표 역할, 방향성 역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저희 분야별로 뭐 탄소 흡수원 증진 계획이라든지 복지 지능 계획, 뭐 산불 방지 계획, 뭐 이런 계획들의 또 어떤 지침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타부처, 그러니까 국토, 환경, 농업, 에너지 이런 부분과도 서로 이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수립되고 있습니다. 계획은 이제 여기 대부분 이제 산림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와 계실 테니까 또 저보다 더잘 아실 것 같고, 또 선배님들은 직접 뭐 2차, 3차, 뭐 4차 계획을 직접 담당하셔서 저보다 더잘 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3년에 시작해서 작년에 우리가 산림 녹화 50주년이 돼서 행사를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목표가 과거에는 치산 녹화, 그리고 이제 산지 자원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 구축, 지금은 이제 복지 이런 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 또 임업인들, 또 산림청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산림 분야에 관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73년 이후에 모든 지표가 어떤 지표는 아주 급속도로 상향된 지표가 있고요. 또 어떤 지표는 상대적으로 좀 완만하게 상향된 지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지표가 발전해 왔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기술이 발전한 것처럼 산림 분야는 제 생각에는 135배 이상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저희 보시면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저희가 우리 나무의 양, 임목축적이라고 얘기하는데, 100m 곱하기 100m 그 안에 10세제곱미터가 있었는데, 지금 165세제곱미터가 있고, 지금 이것도 조금 지난 자료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산림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공익가치는 259조 원에 이른다고 과학원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고, 그 덕분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개도국들의 경험 공유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실은 지난주에 청장님께서 동티모르를 방문하셨는데, 동티모르의 뭐 총리, 부총리, 뭐 이런 분들 다 만나시면서 적극적으로 산림 한국의 경험을 좀 전수해달라 이런 요청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자 국가가 39개 국가, 거의 40개 국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산림 기본 계획 20년 계획인데 왜 바꾸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아주 급속도로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또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더 빨리 바뀌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기 대응, 또 감축과 적응이 다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이 분야에서 산림 관리를 잘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30 NDC 로드맵 이제 수정을 여러 차례 거쳐서 작년에 이제 최종안이 지금 확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흡수원 부분에 뭐 대부분이죠. 96% 가량을 산림에서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적과도 넣지는 않았지만 국제 감축도 3,350만 톤에서 3,750만 톤으로 늘었는데, 거기에도 또 개도국의 산림 보호 사업인 레드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달성하겠다라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또 2011년 조금 됐죠. COP17에서 수확된 목재, 이제 국산재로 만든 수확된 목재에서 생산된 목재 제품들은 탄소 저장량으로 인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자극을 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뉴질랜드는 수확된 목재 제품의 이용에 의한 탄소 저장량 비율이 전체 배출량 대비 13.6%나 됩니다. 미국 1.5%, 캐나다 1.8%인데 우리나라는 0.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산림이 63%인 국가니까 훨씬 더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가지고 나왔는데,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에서 공공 부분의 목재를 우선적으로 목조 건축을 하도록 하는 법도 만들고 정책도 추진하고 있고요. 아름다운 뭐 기념물 같은 거, 상징물 같은 것도 목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22년에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이 됐습니다. 요지는 전 세계 육상 생태계 뭐 보유 지역을 30% 정도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목표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구역만 따로 떼서 내놓은 것은 어렵다, 그러니 다른 수단도 강구해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OECM입니다. Other Effective Area Based Conservation Measure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산림을 뭐 잘 활용하면서도 산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의 영향이 뭐 강수량이 많아지고 또 비가 오던 곳이 안 오고 안 오던 곳이 오고 또 건조한 기후가 많아지니까 불이 많이 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나라 울진에서 큰 불이 난 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작년에도 대형 산불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나가지고 산림청 청장님을 비롯해서 산림청 모든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후변화 협약 작년 말에 갔다 왔는데 캐나다의 기후변화 대사가 와가지고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에 캐나다에서 산불로 탄 산림의 면적이 1,800만 헥타, 1,900만 헥타에 육박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토 전체 면적이 1,000만 헥타가 좀 못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너네 한국의 두 배의 면적이 탔어, 1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호주나 이런 데 가면은 2019년에 어마어마하게 불이 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산림 부분에서 좀 더 이런 변화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계획을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 인구 구조가 급속도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70대 인구가 20대를 추월했습니다. 그러니까 70대가 20대보다 많은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대학교 입학 시험을 보는 그 사람 수가 한 150만 명 됐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올해 시험을 봤거든요. 네, 50만 명이 안 됩니다. 3분의 1도 안 됩니다. 한 세대 만에 3분의 1로 준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역대 최대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많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수도권에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성 1인당 출산율이 2명 밑으로 떨어졌다. 우리는 뭐 제일 선두에 달리고 있는 국가죠. 또 은퇴, 아까 고령 인구가 많으니까 은퇴해서 귀농하고 귀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역으로 산림은 일자리를 못 구해서 청장님이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저희가 도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우수한 인력을 이렇게 들어오면 좋은데, 인력 자체를 외국에서 의존한다는 것은 조금 산업 기반이 입장에서 보면은 취약성이 좀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 관련해가지고 산림을 활용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보면 산림이용진흥기구, 친환경산업관광진흥지구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넣으라고 한 게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알아서 넣습니다. 지자체에서
그 산림을 활용하지 않고는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순천만 정원박람회 3.1조 원 경제적 파급 효과 이렇게 있었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인제 자작나무 숲이 맡고 있는데 인제 자작나무 숲이 42만 평 정도를 활용, 138헥타를 활용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방문객이 30만 명 이상입니다. 근데 제가 그 면적을 보니까 지난 연말에 동충주 산업공단지가 개발이 됐는데 그게 딱 42만 평입니다. 근데 거기서 인구가 충주가 20만에서 30만으로 가는데 아주 기여할 거다. 그리고 조성 비용이 2,151억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조성하는 것보다 자작나무 숲 하나 만드는 게 방문인구, 관계인구라고 하잖아요. 관계인구가 30만 명, 거의 40만 명에 육박하게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단지 2,100억보다 낫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또 ICT, AI 이런 기술 저희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위성을 발사해서 그동안 손으로 하던 거를 이제 위성으로 하게 돼 있고요. 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NDC 감축하는 거에 대한 우리 모니터링하는 거 이거 다 ICT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놀란 게 그 산림과학원에 갔더니 디지털 트윈을 경매를 만들어서 직경 20cm 이상의 나무가 없어집니다 하고 딱 누르니까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 개도국 장관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한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렌드는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EU에서는 신산림 전략을 만들어서 감축 목표의 10%인 3억 1천만 톤을 산림 분야에서 감당하겠다. 독일 숲전략 2050 보면 지속가능한 경영, 또 숲의 경제적 활용을 많이 하겠다. 일본도 일본 산림용업기본계획 보면 스마트 임업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기술을 수용하겠다. 중국도 뭐 인공위성이나 AI, 또 산불 진화 일원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미국도 기후 위기 적응 전략에 산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 전략 과제로 다시 재편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형 산림자원 순환 경영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자. 두 번째는 산림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산림 생태계 조성한다. 세 번째 재난 산불 산사태 병해충이 이렇게 심각하니까 대응력을 고도화해서 안보 차원에서 그동안에는 이제 청장님 말씀하시는 게 예전에는 산불이 나면 나무를 태웠는데 지금은 도시를 태우고 심지어는 사람도 태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응해야 된다. 네 번째는 미래형 산림 사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좀 개발을 해보자. 뭐 다섯 번째는 그래도 임업인들이 돈을 벌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여섯 번째 전 국민이 삶의 복지를 산림에서 실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일곱 번째는 산천부터 도시까지 숲속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앞선 노하우 경험들을 개도국에 전파해서 글로벌 산림 강국으로 우뚝 서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원 과제 두 개로는 첨단 과학 기술과 기반해서 산림 관리 체계를 혁신하겠다, 산림 정책을 이 이행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과거의 거가 지금 추진 전략 8개가 있는데 10개로 바꾸고 비전도 숲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 숲으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 이렇게 정했습니다. 변경의 주요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전략 예를 들면 NDC 아까 말씀드려서 확정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산림 분야의 탄소 중립을 주요 전략화로 좀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재난 부분에서는 산림 재난 대응력을 국가안보 차원으로 좀 더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산림 르네상스 계획이라든지 규제 완화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임업인 지원을 단독 전략으로 뽑아서 임업인들에 대한 지원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ICT 부분에서 첨단 과학 기술 기반 산림 관리 체계 구축을 좀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산림 과학원의 역할이 아주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과제로 이제 3개 과제를 추가해서 37개 과제를 40개 과제로 확장했고요. 기후 위기 적응 회복력 능력 강화로 대응 전략을 확장한다든지 ESG 기업들의 참여를 더 많이 한다든지 청년 여성 임업인 육성한다든지 또 산촌을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한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순천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전국이 정원 도시 하겠다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원 산업 활성화, 정원 문화 확산의 과제를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추진 과제별로 산림자원 순환 경영 부분에서는 산림자원을 순환해서 지속가능하게 경영하는 체계를 좀 더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목재를 단계적으로 고부가가치 용도부터 차근차근 써서 미용 부산물까지 다 최대한 화성 활용하자. 그 다음에 지산지소 개념을 통해서 지역 임업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내용이 들어갔고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계 부분에서는 산림 부분에서 OECM을 좀 적극적으로 OCEM을
아, 죄송합니다. 잘못됐네요. OECM을 적극적으로 하자. 그리고 산주에게 지금 올해 이제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그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공익 지불제를 지금 시행을 했는데 이제 보호 지역에 대해서도 서비스 지불제를 시행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대응력 부분에서는 산림 재난 방지법을 그동안엔 산림 보호법 안에 들어 있었는데 이거를 떼내서 이 부분만 특화시키고 더 발전시키자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 산림 산업 부분에서는 목조 산업이나 목조 건축을 좀 활성화해서 목재 산업을 좀 더 밸류 체인을 확장하자. 그리고 기업들을 더 많이 초청하자. 예전에 제가 사무관 때는 삼성전자나 뭐 현대자동차하고 마주 앉을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산림청에서 MOU 맺은 기업에 삼성전자, 뭐 현대백화점, 뭐 롯데케미칼, 뭐 여러 회사들이 다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만큼 산림에 관심이 많아진 거고요. 그거를 잘 유치를 해서 산림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보자라는 게 되겠습니다. 임업인 경영 지원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서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고 교육을 좀 더 강화하자. 그리고 여성 청년, 아까 말씀드렸던 임업인들 좀 더 혜택을 많이 주고 청년들이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임산물 수출 시장을 그동안에 이제 중국이나 일본 있었지만 유럽으로도 또 북미 시장 또 개척해서 더 확장하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전략 여섯 번째는 산림복지 서비스로 국민의 삶을 질을 제고하자라는 측면에서 보건의료정책과 치유정책을 좀 연계해서 법적 기반을 강화하자. 또 레포츠 센터 확대라든지 인력 양성을 통해서 레포츠도 산업화하고 숲길 네트워크. 저희가 작년도 이제 동서 트레일 지금 조성 시작했는데 아주 핫한 상품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복지를 측면에서 산림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보니까 트레일을 만드는 거를 보험회사에서 하더라고요. 트레일에 많이 가면 건강이 좋아져서 보험회사 지출이 줄어드니까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산촌과 도시 숲을 많이 확장하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촌을 좀 활성화를 해서 공간구를 재구조화해서 생활인구를 좀 확대하고 관계인구를 좀 더 확장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도시숲에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많은데 도시숲에 반려동물과 같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산림 부분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산림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산림총회 때 생물다양성 보존이라든지 생태계 복원이라든지 산림복원 또 레드 사업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특히 작년도에 국외 산림탄소 배출 감축법을 전 세계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더 많이 레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원과제 부분에서 첨단과학기술 기반 산림관리 체계를 좀 혁신하자라는 측면에서 산림 비거스 데이터, 그러니까 위성이 지금 이제 올라가니까 우주, 공중, 지상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좀 첨단화하는 관리를 해보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많은 창의적인 데이터를 부분들을 개척해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이행령 강화 측면에서는 지금은 이제 아까 청장님이 인사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행정을 지방행정 종합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떨어져서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민사회단체가 아주 깊숙이 관계하는 부분입니다. IMF 때 저희가 일자리 사업으로 실업자들을 고용해서 큰 경제 기여를 했는데 그때도 생명의 숲이라는 시민단체와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을 더 발전시키고 또 실사구시형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확대해서 좀 더 과학기술 부분에서 정책 이행력을 확장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20년 계획이기 때문에 뭐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아까 교수님이 기조 강연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가 50년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는 것처럼 이런 노력을 하면 아마 이 기본 계획이 끝나는 시점에는 온실가스 감축 기여율도 15% 또 우리 산림 재난은 제로화되고 또 국민이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70% 국민들은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양자협력국가도 53개국 매출액도 산업 매출액도 210조로 확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요. 이건 인대 자작나무 사진인데요. 앞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모델이 되는 것처럼 숲으로 잘 사는 글로벌 산림 강국을 저희가 6차 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저희가 잘 추진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프로 잘 사는 글로벌 산림 강국을 위한 네 여러분 그 여정에 함께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은식 국장님이셨고요.